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는 형님을 한번또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디지털 머컵이라 그래서 컴퓨터 환경에서 이제 그 요즘은 이제 AR 뭐 VR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때 이제 디지털 머컵 이래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 가지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의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짧게 오늘 워크샵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썼던 책인데 이게 2009년도인가 그런데 10년 전 됐죠. 10년 정도 됐는데 이 책에도 제가 그거를 명시를 했던 걸로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데 지금 제가 당장 책이 없어가지고 몇 페이지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일단은 뭐 이때 당시는 제가 부주라는 툴을 썼었어요. 부주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제 3ds Max나 뭐 마야나 이런 데서 이제 카메라를 불러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3000 그래픽스 뭐 렌더링을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데 이때 책에 썼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때는 부조라는 툴을 썼고 지금은 이제 다른 이제 툴을 쓸 건데 예전에 제가 이제 했던 그 리서치했던 프로젝트인데 한번 보죠. 이제 그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카메라 파스를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3ds Max로 애니메이션 만들어가지고 실제 찍었던 비디오 클립 위에다가 이제 덮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왜냐면 이제 오브젝트 그 화면 위에다가 오브젝트 렌더링 걸어가지고 엎을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항상 화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렌더링을 건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예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는 이제 이런 예제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얘가 제가 이제 디지털 마크업이라는 개념으로 카메라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프레젠테이션, 이때 이제 그 로보틱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빙을 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했던 건데,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촬영을 해요. 촬영을 한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3000 그래픽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엎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쭉좀더 보죠. 예. 여기 사실 이런 폴들이 없어요. 이 폴이 없는데 제가 렌더링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제 친구들한테 부탁했어요.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해봐라. 나중에 내가 렌더링을 걸어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했던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뭐 트라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튜토리얼들이 일단은 있나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뭐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저 친구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뭐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튜토리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부조라는 이제 툴을 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를 이제 그 비디오 클립에서 카메라 트래킹을 해가지고 3000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이제 역할들을 하는데 이건 아마도 이제 뭐돈 내고 사야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PFO라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픽셀팜이라는 이제 어떤 회사 혹은 그룹에서 프리웨어로 만든 것 같아요. 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쓸수 있는 이제 그런 툴들인 것 같고 픽셀팜 여기 들어가셔서 뭐 도네이트 하는 거 있으면 도네이트 해주시면 좋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툴을 요즘에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툴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FO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소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저는 이제 소스를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엑스테리어 두 개를 찍어놨는데, 일단은 이제 엑스테리어 부분을 클릭을 해가지고 로드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동영상이 만약에 표시가 안 되면 확장자를 좀 확인해 보세요. 뭐 MP4라든지 MPG 혹은 뭐 MOV. 여기서는 지금 저는 MOV로 일단은 컨버터 시켜가지고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비디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 모션이 있고 노달 팬이 있는데 프리 모션 같은 경우는 사실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만큼 트래킹하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노달 팬으로 하게 되면 근데 노달 팬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돼 있듯이 나는 고정돼 있고 이 카메라의 로테이션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좀더 트래킹이 잘 되거든요.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킹이 잘안 되면은 미리 되게 명확한, 지오메트리가 명확한 부분들을 먼저 카메라로 찍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와서 내가 찍고자 하는 사이트를 찍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0초 정도에서 앞부분에서 한 3초, 한 7초를 찍었다고 친다면 3초는 말 그대로 트래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점들을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가져와서 내가 찍을 공간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더 트래킹이 잘 되는 걸 제가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제 노달 펜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고, 여기는 이제 포컬 그 길이가 변하냐, DSLR 보시면 카메라 렌즈 바꾸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거 아이폰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줌인 아웃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더 얘가 트래킹을 더 이제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최대한 클린하게 찍는 거예요. 트래킹이 잘 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저는 노로 하고 이제 콘스탄트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피니쉬 할게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비디오가 나와 있죠. 맨 앞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일단 디텍션을 해보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엣지가 디텍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로드매트가 아니구나. 요 다음 거. 트랙 피처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디텍트된 엣지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벡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조금씩 움직이겠죠. 멀리 있는 건더 많이 움직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뎁스를 칼큘레이트하고 이 포인트들 움직임과 뎁스로 카메라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잡아주고 어떻게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웃풋은 뭐냐면은, 가령 저 같은 경우에 맥스 많이 쓰거든요. 그럼 3ds Max 스크립트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뭐할 거냐면, 맥스 스크립트를 execute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카메라, 애니메이트된 카메라가 하나 생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렌더링을 걸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보죠. 네, 계산이 이제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그 씬을 이제, 씬의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3차원, 벅스가 나오죠. 스페이스도 나오고. 그 얘들을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 맞춰주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수 직선이 약간 얼라인이 안 됐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으로는 그 카메라를 솔브 하는 거죠. 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OK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공간들이 잘이 카메라 이제 임베드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제 잘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카메라를 따로 조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바로 여기 3D로 이제 엑스포트를 해보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제 맥스 스크립트로 이제 하고, 스케일 같은 경우, 1로 했을 경우는 굉장히 작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케일을 한100 정도로 줄게요. 예, 100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 저장될 건지 데스크톱에다가 일단은 그냥 저장을 해보죠. 해서, OK 눌러주면 이제 그 트래킹된 그 카메라가 맥스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3ds Max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ds Max 같은 경우는 그 학생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 뭐 렌더러도 그렇고, 이제 뭐 요즘은 뭐 렌더러가 워낙 잘 나오니까 아주, 사실 여러분들이 손에 익으신 렌더러로 작업을 해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일단 V-Ray로 이제 간단하게 한번, 뭐 어쨌든 교육 차원으로, 에듀케이션 퍼포스로 제가 만드는 거니까. 네. 오케이. 네, 맥스가 켜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유틸리티 패널로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맥스 스크립트 있죠? 아니면은 여기 스크립트에 그
그런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런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까 저장된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제 바탕 화면이었죠. 바탕 화면에 가서 이거를 오픈 시켜주면은 이제 엑스큐트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가 만들어졌겠죠. 자, 줌 아웃 해가지고 한번 볼까요? 알트 W 키 눌러서 맥시마이즈 시켜주고 플레이를 누르면은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수 있죠. 갔다가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오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Alt W 누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퍼스펙티브를 카메라로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카메라로 바꿔져 있네요. 카메라로 바꿔져 있고 일단은 플레인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요. 플레인 하나 이렇게 그려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lt W 눌러가지고 맥시마이즈 시켜준 다음에 그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Configure Viewport를 클릭을 해주세요. 저도 맥스를 안 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여기 백그라운드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Use Files 해주고 이 파일을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 추출했던 요걸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픈 눌러주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얘를 커피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제가 사실 이거 MP4를 MOV로 바꾼 거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MP4로 바꿔줘 볼게요. MP4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MP4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AVI로 바꿔주고 얘를 AVI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호환성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퀀스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일단 오케이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죠. 오케이, 안 되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카메라를 찍어요. 그럼 그러니까 원본을 잘 보관을 하고 있고 이 원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고 해야지 포맷으로 변환해서 작업을 하는데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시퀀스 파일이거든요. TGA라든지 뭐 JPEG, 뭐 PNG 쓰지 말고 TGA가 사실 좋아요. 왜냐면 가장 압축력이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해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미디어 인코더를 하나 열고 미디어 인코더를 하나 열고 얘, 이 비디오들을 시퀀스로 저장을 할 거예요. 시퀀스로. 그래서, 일단은 요 MOV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 시퀀스가 있고, 비트맵이 있고, 뭐 GIF, JPEG, PNG 있고, 타가인데 타가로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 압축을 안 하니까. 근데 저는 그냥, 그냥 튜토리얼로 하는 거니까 그 PNG로 할게요. PNG로 해서 29프레임, FHD 29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지워주고 그리고 이그 타겟을 제가 여기다가 시퀀스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엑스테리어 PNG 세이브해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렌더링을 걸면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 시퀀스로 나오는 거죠. 예. 사실 그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동영상으로 엑스포트를 안 해요. 납품 전까지는 다들 PNG나 TGA 시퀀스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퀀스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는 게그 용량은 좀 많이 나오는데 화질을 보존하기에 품질을 보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시퀀스로 렌더링을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납품은 이제 그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 뭐 로우 레졸루션 그다음에 이제 압축이 아예 안된 것들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여타 그 플레이 했을 때 지원이 되는 코덱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납품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시퀀스를 사실 준비해 놓고 아까 이제 우리 봤던 PFO도 사실은 그 시퀀스로 임포트를 하는 게더 좋겠죠. 예.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찍고 바로 했는데, 일단 보죠. 자, 이제 엑스포트가 쭉 되고 있고, 기다려 보고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하는 거여서 좀 이렇게 진행이 매끄럽지 않는데, 이렇게 아니면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바빠가지고 딱 정해놓고 해야지.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을 1초로 보거든요. 3ds Max 같은 경우는 뭐 바꿀 수도 있어요. 뭐 26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230프레임, 그러니까 300프레임에 10초거든요. 300프레임에 10초니까 약간 뭐 8초 이쯤 되겠죠? 7초. 어쨌든 렌더링이 됐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3ds Max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일 눌러서, 이번에는 이제 시퀀스 들어간 다음에 처음 이미지 있죠? 000. 처음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퀀스라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시퀀스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동영상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OK 눌러주면 이제, 여기도 지금 매치 시켜주고, OK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은, 잠시만요. Configure 들어가서 Use File 파일 누른 다음에 이 시퀀스를 체크를 해주고 OK 눌러주시고 OK 다음에 매치 비폴트로 해주죠. 그다음에 OK.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동영상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F3번을 누르게 되면 F3번 누르게 되면 와이어프레임이 이제 나오는데, 바뀌었나? 쇼컷이? 오케이. 여기서 보시면은, 와이어프레임. 이게 와이어프레임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와이어프레임이 나왔죠. 저는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좀더 세그멘트를 높여보죠. 100백 줘볼게요. 100백. 자, 약간 안 맞긴 한데, 뭐,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붙어는 있죠. 이 앞부분에 우리가 쓸 공간인데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카메라를 찍었을 때, 제가 그 아이폰으로 이제 HD로 찍었거든요. Full HD. 그럼 이제 레쇼가 있어요. 그래서 F10번을 누르면은 레쇼를 바꿔줘야겠죠. 여기는 지금, 다행히 레쇼가 잘 들어왔네요. 아닐 경우에는 커스텀 누른 다음에 HD TV로 바꿔주시고, 1.7778이 찍힌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사이즈 좀 줄이면 되겠죠. 저는 일단 테스트니까 한900 정도만 놓을게요. 900. 그러면 이제 그 레시오에 맞게끔 이제 그 사이즈가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Shift F인가? 오케이. Shift F를 누르게 되면 이제 피트가 돼요.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보시는 이 화면이 액추얼 화면이에요. 실제 사이즈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전자를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 책에서도 주전자로 했는데, 주전자를 하나 띵 만들어 보고, 그리고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어디갔냐? 윽스. 탑뷰로 가서 주전자를 위치를 시켜주고 로테이션도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렌더링을 걸어서 매트로 딸 거거든요. 매트 섀도우를 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 그린 스크린, 블루 스크린 아시죠? 그래서 그 아나운서들이 날씨 같은 거 예보할 때 뒤에 뭐 블루라든지 그린으로 놔둬놓고 그뒤 배경이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똑같은 블루 옷을 입고 가게 되면 내 몸도 이렇게 투과가 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렌더러를 제가 V-Ray로 쓰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V-Ray로 바꿀게요. 이 렌더러마다 달라요. 렌더러마다 달라요. 멘탈 라이를 쓴다던가 아니면 스캔라인 렌더 쓸 때도 다 다른데, 일단은 V-Ray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일단은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뷰폴트에서 제가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은 렌더링이 안 걸리네요. 자, 또 뭐가 문제죠? 일단은 라이팅을 한번 설치해 보죠.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에서 스탠다드에서 카메라가 아니라 라이팅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V-Ray에서, 전 V-Ray 라이트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해줄게요. 설치해주고, 좀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 설치해주시고,
그럼 얘를 돔으로 바꿔요. 돔 라이트. 왜냐면 이때가 지금 찍을 때 비가 와가지고 디렉트 라이트는 없고 그냥 스카이라이트, 포탈 라이트만 존재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멀티플라이 값을 한1 정도만 주고 그다음에 얘를 돔으로 바꿔줘야죠. 어디 있어? 이렇게 돔으로 바꿔주고 다시 제가 F10번을 누른 다음에 F10번 누르면은 이렇게 렌더 창이 뜨죠. 그 상태에서 렌더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떴죠. 예. 지금 렌더링이 제대로 된것 같은데. 자, 일단은 캔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매트 섀도우를 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바닥 오브젝트를 잡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V-Ray Properties라고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매트로 빼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트로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라이트, 디렉트 라이트, 일단 뭐, 이거 켜주죠. 그 섀도우를 다 이제 뜯어낸다는 개념이니까, 클로즈 해주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 채널을 따보면은, 이렇게 리플렉션도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물이 있어서 약간의 리플렉션이, 블러리 리플렉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효과로 줄 수도 있겠고,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일단 캔슬하고, 렌더 옵션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일단은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켜주고, 브루트 포스 들어오고, 라이트 캐시 들어오는데, 라이트 캐시를 저는 그냥, 둘다 브루트 포스 바꿀게요. 둘다 브루트 포스로 바꾸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가 아니라 버킷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파인 튠 하려면 옵션 되게 많은데 제가 그건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전혀 또 다른 얘기에서 비디오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퀵클리 하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 그걸 한번 설명해드리는 개념이니까 자 렌더링이 또 되네요. 자 이거 또 오래 걸리네요. 오케이. 오케이. 끄고 저는 샘플 값을 그냥 에어리어로 주고 그 다음에 맥스 샘플 값을 한 8로만 줄게요. 8로만 주고 렌더링 다시 걸어볼게요. 제 생각에는 둘다 브루트 포스로 줘가지고 렌더 타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캔슬하고 얘를 이라디언 맵으로 주고요. 이라디언은 그냥 그뭐 미디움 애니메이션으로 주고 섭디빗 값을 한20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렌더링은 빨라지는 대신에 그 이제 플리커 이펙트가 좀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품질에 대해서는 사이즈를 더 줄여줄게요. 900 말고 500 픽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전자 색깔을 좀 바꿔보죠. 그냥 컬러를 하나 입힐게요. 입혀주고 된것 같아요. 너무 작나? 오케이 뭐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렌더링 이렇게 걸어서 나중에 제가 이걸 애프터 이펙트에서 이제 이렇게 합칠 거거든요. 합칠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이 엔티알리아싱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이 엔티알리아싱 부분이 지금 검정색 배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 실제 렌더링 주전자 그 엣지 부분에 검정색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렌더링 할때이 배경이 같이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렌더러에 인바이런먼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죠. 여기 클릭해요. 런을 클릭한 다음에 비트맵으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이 비트맵을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시퀀스 파일 있죠? 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퀀스가 클릭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OK 누르면은 이제 시퀀스가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 뷰포트를 액티베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건 프로젝션에 대한 부분인데 오케이 좋습니다. M 버튼 눌리게 되면은 이제 머티리얼 창이 나오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드랍해가지고 놔둬볼게요. 그럼 인스턴스가 뜨죠? 인스턴스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두 개가 링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다음 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매핑 되는 거를 스크린으로 바꿔주세요. 예, 스피어컬 프로젝션에서 스크린 프로젝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렌더를 버튼을 눌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주전자가
제대로 나오게 되죠. 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금 이 탑뷰가 액티베이트 돼 있어서 그래요. 얘를 액티베이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시 렌더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주전자가 지금 보시면 그림자도 나이스하게 따졌고, 만약에 여러분들 리플렉션으로 해가지고 이 주전자 모양이 그 여기 그 아스팔트죠. 아스팔트 위에 잘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게끔 만들고 싶으면은 얘한테 리플렉션을 줘서 이제 따로 떼내도 되고, 거기까지 이제 깊게는 제 작업 안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주전자를, 우리의 주전자를 좀 복사를 할게요. 여기다 하나 해주고, 여기다 하나 해주고, 여기다 하나 해주고. 약간 로테이션을 살짝씩 바꿔주고. 얘네들한테 애니메이션을 줘도 돼요. 뭐, 통통통 튀는 애니메이션 해도 되고,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서 색깔만 바꿀게요. 색깔만 좀 바꿔주고, 다양한 주전자들이. 색깔만 살짝살짝 바꿔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하고 F9를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림자 부분도 잘 따진 것 같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널 렌더를 하죠. 그래서 이게 다 됐다면 이 뷰포트가 일단은 액티베이트 돼 있고, 그다음에 F10번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아, 전 사이즈 좀더 줄일게요. 400픽셀까지 줄여주고, 좀 어차피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아웃풋을 이제 시퀀스에 가서 여기서 이제 새 폴더 하나 만든 다음에 렌더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들어가 주시고 이 폴더 안으로, 그다음에 렌더에서 언더바까지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뒤에 숫자가 붙으니까 일단 언더바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TJ로 바꿔주고, 타가 시퀀스를 뺐어요. 왜냐면 일단 압축을 안 하고 배경을 다 이제 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Save. 그래서 OK 눌러주고, 그다음에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되죠. 한 프레임밖에 안 됐다. 뭐 실수했네. 여기서 보시면 레인지 있죠? 0에서 지금 234프레임인데 전 200프레임까지만 걸어볼게요. 200프레임까지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션을 좀더 낮춰볼게요. 예. 껌뻑껌뻑 해도, 예. 낮춰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이 옵션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테스트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죠?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저는 이제 애프터이펙트를 킬게요. 자, 애프터이펙트가 켜진 것 같은데, 아, 일단 프로젝트에서 제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렌더링 걸고 있는 그 폴더로 가면 되겠죠? 지금 여기가 렌더링 걸리고 있는 이미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 거 말고, 얘는 지금 시퀀스가 안 붙어 있죠? 그냥 렌더 한 다음에 언더바 타가만 붙어 있는데, 렌더 000 돼 있는 이첫 번째 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타가 시퀀스라고 클릭을 해주세요. False를. 네.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시퀀스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이미지가. 그래서 배경은 당연히 빼주고요, 매트는. 배경 빼주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번에는 뭘 갖고 올 거냐면은, 우리 원본 비디오 있죠? 요 이미지. 시퀀스로 하죠. 이 시퀀스를, 얘도 마찬가지로 PNG 시퀀스로 임포트해서 갖고 오죠. 그럼 두 개의 시퀀스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푸티지가 하나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풀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렌더링 걸고 있는 얘네들을 위에다 이제 얹혀놓는 거죠, 이렇게. 네. 당연히 스케일이 다르니까 스케일 맞춰줘야겠죠. 자, 저는 몇 퍼센트로 뻥튀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눈대중으로 맞춰주죠, 대충. 네. 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 렌더링 걸 때는 이제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딱 맞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 시간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 거는 거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약간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껌뻑껌뻑하는 그 플리커 이펙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렌더링 옵션을 제일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그 렌더링을 이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렌더링 걸 때.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화면에서, 그러니까 공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애니메이션 렌더링 거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되게 낮은, 정말 뭐 낮은 옵션으로 빨리 걸기 위해서 일단 렌더링 건 거니까, 뭐 약간 품질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쇼커 B, B는 이제 미니멈을 정하는 거죠. 시작점, 그 다음에 그 N은 끝점,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퓨리뷰가 떠지죠. 지금 렌더링을 걸고 있어서 너무 느린 것 같은데 기다려 보죠. 그리고 여기 시퀀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리로드 푸티지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렌더링 건게다또 렌더링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다 바닥에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그림자도 잘 따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태양이 있었으면 태양도 맞춰가지고 그림자를 딴 다음에 갖다 붙이시면 돼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포토샵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는 시퀀스에서의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자, 일단은 렌더링이 좀 걸리니까 렌더링을 일단 기다려 보죠. 지금 이렇게 짧게 했는데도 벌써 14분이 필요하거든요. 일단 렌더링 될 때까지 일단은 기다려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나오면은 엎어 가지고 약간의 그 컬러 컬렉션을 좀 하고 최종 렌더링을 걸고 이렇게 마무리 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렌더링이 지금 하나에 5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퓨리뷰를 해서 그런데 얘를 그냥 꺼버려요. 꺼버려도 렌더링은 되거든요. 끝에서 꺼버리면은 줄어요. 4초까지 줄 거예요. 안 주나? 보죠. 너무 이게 차이가 미미하면은 티가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예전에 납품하고 그랬을 때뭐한 프레임당 막 10분씩 걸리는 것들 끄면은 뭐몇 초, 몇십 초 이렇게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그래서 껐고, 근데 뭐 증명은 안 되네요. 지금 계속 5초인데 사실 줍니다. 믿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12분 정도 남았는데 또좀 기다려 보죠. 네,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나와서 이 정도만 돼도 일단 우리가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렌더링 여기서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슬 누르고 그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푸티지 위에다가 그 시퀀스 파일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리로드 시켜주면 이제 렌더링 걸린 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잡고 N으로 일단 민맥스 값을 잡고 시작점과 끝점 잡고 퓨리뷰 한번 걸어줘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퓨리뷰가. 근데 이 퓨리뷰를 보면은 그 스킵 프레임을 0로 한 다음에 보죠. 좀더 이렇게 부드럽게 바닥에 붙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전자 자체가 지금 껌뻑거리는 거는, 플리커 이펙트가 나는 거는 레졸루션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카메라 트래킹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아웃풋이 됐는데, 자, 여기서 좀 이제 이펙트를 좀 줘보죠. 아주 간단한 거. 그러면은 일단 영상 그 주전자를 하나 더 카피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 노멀 모드에서 뭘로 줘볼까요? 스크린을 줘보자. 스크린 좀 밝게 주고 얘를 한 30%만 이렇게 주죠. 전체 약간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펙트에서 제가 콘트라스트라고 쳐볼게요. 콘트라스트 치게 되면 컬러 컬렉션에 콘트라스트가 있죠.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원본 레이어에다가 놓고 이제 약간 색깔을 조절 좀 해보죠. 이런 식으로 좀 어둡게 해주시고, 이 위에 그 스크린 부분은 제가 한60% 정도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뭐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렌더링을 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 들어가서 엑스포트해서 미디어 인코더로 바로 넘겨버리죠. 바로 넘겨버리면은 이제 미디어 인코더가 뜨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After Effects 파일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일단 시퀀스는 우리는 안갈 거고, MP4로 한번 제가 수치를 해볼게요. 지금 MP4를 가장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안 나오네. 잠시만요. 여기. 아, 이게 사실 H.264가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포맷이니까 일단 요거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이즈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FHD 뭐 29프레임. 사실 이게 그 가장 올바른 포맷인데 제가 사이즈를 많이 줄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넣어놓고 시퀀스 계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디다 저장할 건지. 그래서 드롭박스에서 워크샵에서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제가 리졸트라고 엑스테리어 01이라고 일단은 뭐 이름을 주고 직업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를 걸면은 이제 렌더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보면은 여기서 기다려 보면은 자 이렇게 자 이제 플레이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주전자가 거기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리커 같은 경우는 렌더 옵션으로 여러분들 해결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머크업,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디자인을 하고, 내가 디자인한 뭔가가 있다고 친다면은 이제 실제 이제 동영상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뭐 AR, 뭐 VR, 뭐 이런 이펙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디자인한 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 이렇게 스케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면 공간감적으로 여러 가지를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방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질문을 제가 받아가지고 간단하게 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오래간만에 툴들을 열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워크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달아주시고, 제가 이 작업 파일들도 언제나 그랬듯이 압축을 해가지고, 그,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작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